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보는 거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맛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맛보면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라면 중에 가장 매운 라면 있죠? 무슨 라면인지 아세요? 불닭볶음면. 또 오래되신 분들은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지금 제일 매운 라면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매운 라면이라고 합니다. 불닭볶음면. 굉장히 맵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먹어본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야, 상상을 초월하는 매운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상 최악의 매운맛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발 동동 구르며 눈물 콧물 쏟아낼 정도로 매운맛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매운맛이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먹어본 그 맛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각 사람의 경험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어도 사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진짜 그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매운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사실은 먹어봐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늘이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대 PX에서 불닭볶음면을 사가지고 이 로마에다가 소포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이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을 한번 보십시오 하고 보내가지고, 저희가 라면 뭐 매운 게 거기서 거기지 뭐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나 하고서 이제 저희가 그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요. 우와, 한 두 젓가락 정도 먹었는데 정말 혓바닥이 제 이 몸속에 있는지 없는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와, 정말 그 엄청나게 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먹어보니까 정말 그 매운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불닭볶음면 세계 최고로 매운 라면이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번 남이 한 얘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한번 맛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흔들림 없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직접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듣기만 하고 직접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흔들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좀 힘든 일만 있어도 왜 우리의 이 신앙이 자꾸만 오락가락 흔들립니까? 듣기만 하고 직접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 자꾸 주저앉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맛을 보고 체험한 사람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 극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고난 때문에 주저앉거나 흔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 신앙의 맛, 하나님을 확실히 맛보았고 그리고 맛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본문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그리고 강하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권면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맛보고 그리고 좀 알아라 하고 확신 있게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시편 34편에 보면은 근데 제목이 좀 붙어 있는데 제목이 좀 이상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에 그 본문을 실었는데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게 오늘 시편 34편의 제목이에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이런 제목도 있나 싶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리고 지은 시가 오늘 3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편 34편을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했어요.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처럼 좀 맛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좀 알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목하고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하고 도대체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왕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너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 도망을 다니는 그 삶이 벌써 2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자기 나라 안에서 더 이상 이제 숨을 곳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을 사울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 숨을 곳도 있을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자신의 적국 나라였던 그 이웃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여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자신의 나라의 그 영웅이었던 그 거인 골리앗을 단칼에 죽인 이 영웅 다윗을 알아보고 이 사람은 당장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고 그 왕에게 건의를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 적국 왕 앞에 갔지만은 결국은 거기서도 곧 죽음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살아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블레셋 왕 그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이 모인 그 앞에서 자신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대문, 궁궐의 대문에 손으로 끄적끄적하면서 손톱으로 벽을 득득 긁는 그런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성경의 사무엘상 21장에는 그렇게만 표현이 돼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제 상상으로는 아마 이 다윗이 미친 척하기 위해서 머리는 다 산발하고 말이에요. 옷은 다 질질 흘러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속살이 다 드러난, 그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손톱으로 그 벽을 박박 긁으면서 뜻모를 소리를 아마 또 짓거렸을 겁니다. 그러다가 미친 사람들 특징이 있죠. 그냥 희죽희죽 웃다가 또 슬퍼서 좀 울다가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짓이 얼마나 흉측했으면은 이 블레셋 왕이 신하들을 향해서 야! 우리나라의 미치광이가 모자라서 도대체 이놈까지 끌어다가 내게 데려왔느냐? 이 미친놈을 도대체 당장 내쫓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는 그 미친 짓이 얼마나 흉측하고 정말 그 해괴망측했으면 이 블레셋 왕이 아유, 이놈은 도대체 죽일 가치도 없다는 거야. 죽일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내쫓아라 하고 그 다윗을 내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겨우 그 목숨 부지하고서 적국 그 목숨 부지하고 적국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다가 이제 쫓겨나와 가지고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시편 34편의 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쫓겨나서 무슨 시를 짓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더더구나 적국 나라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제가 목숨을 부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저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그가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미친 짓을 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가 뭡니까? 오늘 시편 33편 34편 1절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주변 나라의 모든 적들을 벌벌 떨게 했던 대용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최고의 권력자예요.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온 백성의 칭송과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20년 동안 그 몸 하나 붙일 곳 없는 도망자 신세, 거기 자기 나라에도 있지 못해서 결국 남의 나라에 피신 가서 그 나라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미친 짓을 해서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이런 다윗의 이 극단적인 인생의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는 오늘 시편 34편 1절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런 노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단적 인생의 절망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맛보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맛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인생에 아무리 큰 두려움이 나를 몰아쳐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맛보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 5절에는 말합니다. 내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도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국 나라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 대용사가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살아야 될 정도로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은 맛보았던 거예요. 또 6절에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정말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환난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 환난에서 구하여 건지시는 분이심을 내가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미친 짓 하다 쫓겨나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은 이미 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맛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그 구덩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쫓겨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내가 맛본 이 하나님을 좀 맛보아서 알라 하고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고하게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시련과 그런 실패와 절망을 겪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살면서 성공만 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인생이라는 건 때로 성공 가도를 달리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깊은 인생의 실패의 구덩이로 추락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바닥에 추락했을 때 산산이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빠졌을 때 고무공처럼 다시 더 높이 튀어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매스컴에서 요사이 많이 회자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구두 닦기 하면서 무일푼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성공해서 큰 기업도 이루고 또 정치인도 되고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위험과 실패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고 말한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고무공처럼 그렇게 더 높이 튀어오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더 높이 튀어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대체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음식처럼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는 참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실감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는 야훼의 어지심을 맛들이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잔 복이 있다. 맛보아 알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맛들이고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에 정말 그 깊은 맛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음식의 맛이 들려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먹고 나서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음식의 깊은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자꾸 먹어보면서 그 속에서 정말 그 음식의 진정한 맛, 그 깊은 맛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맛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 카페 에스프레소 처음 딱 마시면 어때요? 처음 와서 마시면 딱 마시고 우와 맛있다 그런 사람 있어요? 딱 마시면 어때요? 어우 써 이런 쓴 걸 왜 돈 주고 마시지?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요만큼밖에 안 주잖아요. 이 감질나게 요만큼 주는. 또 어떤 사람은 카페 마시면 심장이 막 볼렁볼렁 뛰잖아요. 한번 마셔보고 카페의 맛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마셔보고 아침에 마시고 점심에 마시고 저녁에 마시고 오늘 마시고 내일 마시고 자꾸 마시다 보면 어때요? 그때 비로소 이제 맛이 들리면은 그 이태리 카페 에스프레소의 진정한 깊은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한국 가니까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음식 먹고 나면 뭐가 떠올랐을까요? 와, 딱 끝에 카페 에스프레소 한잔 하면은 딱 마무리가 잘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맛이 들렸다는 것은 자꾸 먹었을 때 그 속에서 그 맛의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라도 음식 중에 유명한 음식 있죠? 아주 푹 삭히고 썩힌 홍어회.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 맛을 못 드렸는데 그 전라도 분들은 그 잔치 때마다 그걸 해서 내시고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와, 근데 맛있어요? 이야, 그 냄새부터 시작해서 그 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것에 맛들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먹어보면서 그 완전히 푹 삭히고 섞인 그 홍어회를 많이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그 속에서 정말 그 깊은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맛있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맛들인다는 것은 자꾸 먹어보면서 그 속에서 그 맛의 진정한 맛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다윗은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찬양했어요.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150편 중에 70편 이상이 다윗이 쓴, 다윗이 부른 찬송의 시입니다. 제가 다윗이 쓴 찬송의 시를 쭉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시편 150편 중에 70편 이상을 다윗이 썼는데 시편의 찬송은 다 제목이 붙어있진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목이 붙어있고 어떤 것들은 간단하게 붙어있고 그래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의 그 찬송에 그 붙어있는 그 제목들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편은 이런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러분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자에다가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이 3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또 18편에 보면은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던 날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쫓아다니는 그 괴로운 삶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또 34편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것처럼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51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의 잘못을 호되게 질책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 52편과 54편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역시 정처 없는 도망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56편은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서 그 비참한 포로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또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57편과 14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울이 무서워서 굴 속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던 거예요.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당장 잡아 죽이려고 자기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60편은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여러분 전쟁하느라고 정신없는 통에도 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또 63편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도 물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 아무것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쓸 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플 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뭐 기쁠 때, 좋을 때, 신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금 보았던 것처럼 슬플 때, 낙심될 때, 두려울 때,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정말 위험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에 아주 맛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하면서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상 우리 비전공자로 우리 찬양대에 섰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한국에 들어가셨는데 우리 파우에 근무하러 나오셨던 우리 오광석 권사님, 김정희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로 비전공자 두 분이
찬양대 대원이 되어서 찬양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파워 근무 나오셨다가 이제 저희가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김정희 집사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갑상선 암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생의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 찬송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면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의 갑상선 암이 완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그래요. 비록 저희가 비전공자지만은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찬양대에 쓸 자격은 없지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서 쓰십시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동안에 두 분이 성실하게 찬양대 비전공자로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찬양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찬송하면서 그 찬송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찬양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55편 1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루에 세 번씩 꼭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55편 16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아침, 점심, 저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에 아주 맛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4편 4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또한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달아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맛보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루 세 번씩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바벨론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잡아서 사자굴에게 던지겠다는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침, 점심, 저녁 이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 굴 속에서 그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그 역사를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그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인생의 그 고난 중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적장 앞에서 미친 척하고 그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그 가운데서 깊이 깨달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지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프리카 선교공연팀이 5개국 순회 선교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5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피우미친의 공항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 공연팀이 한시 비행기였습니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간을 6시로 옮기시고, 여러분 6시에 옮겼으면 다 비행기가 떴을까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도 못 갔대요. 그 다음날 있는 비행기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선교 공연팀의 비행기를 시간을 옮기시고 그리고 정시에 출발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집트에 가서 그 이집트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육부에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깊은 골짜기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